비트가 이게 지금 1억이 다 왔는데 뉴스 뭐 주변에서 좀 슬슬 날리긴 난리더라 지금. 야 오늘도 9,370이 넘었네. 야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지? 어? 할머니가 전화 오네? 예 할머니. 아 예 건강하시죠? 예. 예? 비트코인 뉴스를 봐서 OKX 가입을 하고 싶다고요? 할머니 제가 지금 멀리 계시니까 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예 할머니? 아 주변 친구분들 다 하고 계신 지금 같이 보세요 영상. 같이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 할머니 건강하시고 제가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세계 2위 맨체스터 시티와 제휴 중인 OKX 거래소에 대해서 회원 가입 방법, KYC 인증, 코인입 출금부터 선물 거래까지 알기 쉽고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우측 상단에 가입하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가입하기를 눌러주신 후에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적은 후 이메일로 온 코드를 기재하시면 휴대전화 인증창이 뜹니다. 인증을 한 후에 비밀번호를 적고 가입을 완료합니다. 수수료 혜택 최대 20%까지 감면할 수 있으니 꼭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 쉽죠? 본인 인증,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입금 출금을 하기 위해 KYC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앱스토어에서 OKX 앱을 다운받으신 후 방금 가입한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셔서 좌측 상단의 주사위 모양을 클릭해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프로필 모양의 사진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클릭하고 신원인증을 시작합니다. 아래에 아이디 타입을 눌러보시면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어떤 것으로 신원인증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 녹증으로 신원인증을 하겠습니다. 주민등 녹증을 선택 후에 아래에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첫 번째 탭을 눌러줍니다. 또 한 번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신분증 앞면, 신분증 뒷면, 다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어주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앞에 신분증 촬영을 제대로 하였다면 다음 화면은 자동으로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신원인증이 끝났습니다. 참 쉽죠? 이제 2단계 신원인증을 할 건데 1단계를 무사히 성공했다면 2단계는 아주 쉽습니다. 전에 기입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신분증 인증과 추가로 셀카 인증을 합니다. 신분증 앞면, 신분증 뒷면, 내 얼굴, 모든 인증이 끝났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어 인증 마크가 뜹니다. 이제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워지며 거래하기에 완벽한 계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안 설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의 마우스를 올리시면 Security 탭이 보일 겁니다. 클릭하신 후 두 번째에 구글 OTP를 설정할 수 있는 세서 버튼이 있습니다. 셋업을 눌러주시면 기종에 맞는 QR코드가 나타납니다.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받으신 후에 구글 OTP 앱의 QR 스캔 버튼을 클릭 후 기종이 맞는 QR에 핸드폰을 들이대면 OTP 설정이 끝납니다. 참 쉽죠? 네 번째, 입금입니다. 저는 빗썸에서 OKX로 리플을 전송하겠습니다. OKX 거래소의 오른쪽 상단 디포짓 버튼을 눌러줍니다. 코인 검색란에 리플을 검색하시고 아래에는 XRP 리플을 선택해줍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리플 주소와 리플 태그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복사하여 빗썸 리플 출금란에 그대로 복붙하여 입력해줍니다. 보내실 물량을 선택하신 후 전송을 누르면 끝났습니다. 참 쉽죠? 리플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마이 에셋을 클릭합니다. 리플이 전송됐습니다. 거래하기. 방금 전송한 리플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송받은 리플을 USDT 달러로 교환해줍니다. 트레이드 버튼을 누른 후 컨버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상단에는 리플 하단에는 USDT로 바꾸신 후에 맥스 버튼을 누르고 컨버트 버튼을 또 눌러줍니다. 다시 마이 에셋으로 들어가 트랜스포를 누르신 후에 펀딩 달러를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트레이딩 달러로 교환해줍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달러가 생겼습니다. 이제 트레이드에서 퓨처스를 누르신 후에 XRP USDT를 누르시고 격리를 할지 교차를 할지 선택하신 후에 레버리지를 본인이 감당하기 적당한 선에 두신 다음 진입 가격을 선택하시고 들어갈 물량을 조절하신 다음 롱을 잡아줍니다. 포지션이 잡혔네요. 이제 포지션을 나오는 방법과 스탑로스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TP, SL 아래에 ADD를 눌러줍니다. 어려운 게 없이 첫 번째는 원하는 구간의 익절 가격. 아래가 스탑로스인데 원하는 구간의 익절 혹은 손절 가격을 기입하신 후에 컨펌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자, 다음은 포지션을 나오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중앙에 마켓 클로즈 아래에 클로즈 O를 누르시면 모든 포지션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딴 돈을 빗썸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빗썸에 있는 입금 주소를 확인합니다. 복사합니다. 마이에셋에 들어가 펀딩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위드로우라고 출금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줍니다. 이곳에 XRP 리플을 찾으신 후에 아래에는 온체인으로 두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ENABL을 클릭해주시고 지갑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위에가 리플 주소, 아래가 태그 주소, 그 아래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닉네임입니다. 전에 빗썸에서 복사한 주소를 복붙해줍니다. 체크를 누르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메일 인증과 OTP 인증을 합니다. 등록을 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신 후에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태그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5분 후에 빗썸이나 업비트에 리플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에요. 그럼 모두들 돈 많이 버시고 수수료 최대 20% 엄청난 혜택 받으시며 본인이 가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건강한 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OKX였습니다.